윤재순 총무비서관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년 내지 30년 전에 오래된 일이고 경미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당시에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검찰에 있을 때 어떠한 상황으로 어떠한 징계를 받았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에서 중책을 수행하게 된 만큼 국민들께 한치의 숨김도 없이 솔직하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것과 과거의 일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이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재순 비서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떠한 징계라든가 그 처분이라든가 그 자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임지를 정기적인 인사 때 임지를 옮긴 적은 있습니다만 그게 어떤 징계를 받은 적은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2003년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사실은 제가 윗분들로부터 일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경력을 받았습니다. 그날이 공교롭게도 제 생일이었고요. 그래서 직원들 한 10여 명 정도가 됐나 남짓이 될 건데요. 그때 소위 말하는 그 생일방이라는 거를 처음 제가 당해봤습니다. 그걸 보니까 하얀 와이셔츠에 까만 그 뭐니까 초콜릿 케이크인가 그거를 얼굴에 케이크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생일 뭐 해줄까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말씀을 이 그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되는지 또 다른 불씨가 되는 건 아닌지 조심스럽습니다만 뭐 해줄까 그래서 뽀뽀해 주라 라고 화가 나서 했던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보리다 하고 갔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마침 제가 어떤 성추행을 했다 라고 해서 그걸 이용해서 그 당시에 제가 조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저는 저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2003년도에 조사가 되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년 동안 그 조사가 뒤에서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10개월인가 1년인가 지나서 거기에 대해서 그 감찰본부장 경고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검에서 이제 서부지검으로 그렇게 이제 전부조치가 됐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 경고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다만 그 당시 내용에 대해서 뭐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읽어보지도 않고 바로 세 단계 갈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부분에서 더 다른 뭐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잠자코 있었던 것이고요. 그 생일방이라는 거를 처음 제가 당해봤습니다. 뭐 해줄까 그래서 뽀뽀해주라 라고 화가 나서 했던 말은 맞습니다.